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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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. 봄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시도, 음원 차트. 최근 한 매체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음원 차트를 분석해서 보도했어요. 벚꽃연금 1호의 버스커 버스커는 과연 연금왕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맞을까요?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. 재생시간만 합쳐도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까지 도달한다는 봄의 전령사 버스커 버스커. 자, 4레인에서 차트 지킵니다. 3레인 국민감성 여동생 아이유 자리하고요. 빌보드 아미파워 방탄소년단 5레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세 팀 주목해보세요. 출발했습니다. 자, 멜로망스 멜로망스 봄바람이 붑니다. 버스커 버스커 부스터. 아, 방탄소년단 넘어지고요. 1위는 아이유. 음원 강자는 아이유의 반편지, 드라마 도깨비 OST였던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,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순으로 정해졌습니다. 1위를 한 아이유의 반편지는 지난 10년간 가장 오래 가장 강력히 차트를 장악했던 곡이래요. 이 곡뿐만 아니라 가수별 역대 음원 성적으로 봐도 아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아요. 이어서 방탄소년단, 빅뱅, 다비치 등 대중적으로 크게 사랑받는 가수들이 줄을 이루는데요. 사실 매년 차트 100위권에 진입하는 가수가 7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다양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. 장범준 역시 벚꽃연금 구걸이 머지않은 듯해요. 곡이 나온 지 어느덧 8년. 순위 변화를 보면 매년 재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죠. 최고 순위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. 벚꽃 엔딩 이만큼이면은 그 다음 앨범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다음 앨범 내려면 이번 앨범 잘 돼야 돼요. 네. 그래서일까요? 요즘 벚꽃연금 2호 자리를 노리는 봄 노래 마구마구 쏟아집니다.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공법을 택한 볼빨간 사춘기는 봄을 대놓고 저격했다 라면서 올해 수록곡 모두를 봄 노래로 꽉꽉 채웠고요. 솔로를 공략해 큰 호응을 얻은 아이유 하이포의 봄 사랑 벚꽃 말고, 10cm의 봄이 좋냐도 있습니다. 심지어 미세먼지를 공략한 곡까지 등장했죠. 과연 다음 연금은 누가 타게 될지 우리 지켜보자고요.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져.